7월 31일 개봉하는 조정석 주연의 코미디 한국 영화 파일럿부터 그리고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줄 토네이도 재난 액션 영화 트위스터스도 8월 개봉을 앞두고 있죠. 이처럼 오늘은 2024년 7, 8월 개봉 예정인 한국 및 외국 영화 기대작 베스트 8편 가져왔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영화는 리볼버입니다. 영화는 감옥을 걸어나오는 한 여자의 모습으로 시작되죠. 돈을 주기란 자들이 약속을 어겼어요. 방 안에 앉아 무언가 깊은 생각에 빠진 것처럼 보이는데, 네, 이 여자는 이번 작품의 주인공 배우 전도연이 연기하는 수영으로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교도소에 들어갔던 전직 경찰이었죠. 이제부터 그들을 찾아낼 거예요. 잠깐만요. 여기 다음 장면에 나오는 한 사람, 바로 임지연이 연기하는 정윤선. 아니 근데 왜 연진이가 보이지? 아, 사실 연진이는 아니고 이 정윤선이라는 인물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수영을 도와주는 역할이죠. 네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난 딱 요만큼만 언니 편이에요. 그리고 지창욱이 연기하는 이 남자, 바로 모든 일의 배우인 앤디. 그렇게 수영은 자신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앤디를 집요하게 추적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누구시죠? 모든 게 다 비밀이잖아요. 영화 리볼버는 상관과 함께 비리를 저지른 경찰로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감옥을 가게 된 수영이 그 대가로 많은 것을 약속받았지만 출소 이후 버림받게 되었고, 이후 수영의 복수극을 그린 이야기죠. 약속한 돈을 주세요. 전도연과 물의하늘 연출한 감독 오승욱이 다시 한번 전도연과 합을 맞춘다고 하는데, 아니 길복순에다가 더 글로리에다 최악의 악이면 이건 무조건이지. 언니는 어디까지 각오하고 있어요? 받기로 약속한 돈을 받는데 뭐가 각오야? 다음 영화는 8월 14일 개봉을 앞두고 있는 행복의 나라입니다. 보통 박정희 전 대통령 암살 사건은 남산의 부장들처럼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이야기가 메인이었는데, 이번 영화는 김재규의 신복이자 거사에 참여했던 박흥주 육군대령과 실제 그의 변론을 맡았던 세운기 변호사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고 하죠. 상관의 지시로 대통령 시위에 가담한 사실이 있죠. 특히 대한민국 영화 역사상 처음으로 12.6 사건 재판을 다룬 영화입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나 남산의 부장들도 12.6 사건을 메인으로 했지만 그 재판 과정까지는 다루지 않았죠. 그렇기에 더욱 흥미가 가는 영화인데, 그럼 맡은 배우들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고 이선균 배우가 출연하는데요. 또한 이선균을 변호하는 정인우 역에는 조정석 배우가 연기하고, 유재명은 전두환 역으로 서울의 봄 황정민의 뒤를 이을 예정이라고 하죠. 과연 서울의 봄처럼 이번 영화가 어떤 화제성을 낳을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살 사람은 살려내야 되지 않습니까? 다음 영화는 조정석 주연의 코미디 영화 파일럿입니다. 네, 예고편 보시면 알겠지만 조정석의 변신이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어떻게 파격적이냐고요? 예고편 바로 보시죠. 하정미 씨. 저는 여러분들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릴 기장 하정미입니다. 아니 근데 이건 예고편만 봐도 그냥 작정하고 만든 코미디인데, 솔직히 진짜 제대로 약반 것 같은데, 여하튼 영화 설명 가볍게 드리면 조정석이 맡은 한정우 역은 많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었던 스타 파일럿이었죠. Do you know who I am? 비행 잘하는 걸로 엄청 유명했던 사람이고. 하지만 하루아침에 그만 실직자가 되어버리고, 오빠 우리 이혼하자. 결국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한정우는 한정미로 미친 변신을 시도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항공사에 지원을 했다고. 와 언니 방금 뭐라고 하셨어? 영화 파일럿은 이렇게 한정우가 동생 한정미로 파격 변신 후 재취업에 성공하며 벌어지는 코미디인데, 예고편만 봐도 벌써 웃긴 장면들이 많습니다. 번호 알려줄래요?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아무래도 장남인 제가 장남 같은 제가 과연 어떤 병맛을 보여줄지, 극한 직업만큼의 웃음 타율을 이끌어낼지 궁금하고, 영화는 7월 31일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공사 선배예요. 내 X가 위선자 X예요. 내가? 예? 끝마냐.
그 다음 영화는 데드풀과 울버린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최근 푸티즈 시사회를 다녀오며 후기 영상을 업로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위 링크로 봐주시면 좋겠고, 여기서는 가볍게 스포일러 없는 총평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던 팬들에게는 너무나도 재밌었던 영화라고 요약할 수 있겠네요. 일단 울버린을 다시 보는 것만으로도 뽕이 차오릅니다. 로고는 여전히 멋있고 데드풀은 여전히 병신이었죠. 그리고 로건과 데드풀과의 티키타카 역시 두 사람 성격이 너무 다르니까 서로 으르렁거리는데 그 모습을 보는 것도 너무 재밌었어요. Oh, whiskey dick of the claws. It's quite common in Wolverines over 40. You don't want this. 또 액션은 장난이 아니었고 데드풀의 애드립은 명불허전이었죠. 심지어 약을 거하게 빨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작품을 봐야 알 수 있는 여러 배경 지식이나 드립들이 있다는 점이 흥행의 유일한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Let's fucking go. 사실 이선균 배우의 유작이 하나가 더 남아있는데요. 바로 개봉 날짜는 7월 12일로 영화 제목은 탈출 프로젝트 사일런스입니다. 영화의 기본적인 줄거리 살펴볼게요. 안개주의보가 발령된 어느 하루, 오늘 대기 정체로 인해 곳곳에서 안개주의보가 발효됐는데요. 아, 뭐하는 거야 진짜. 짙은 안개로 한치 앞도 구분할 수 없게 되고 결국 공항 대교는 연쇄 추돌 사고가 일어납니다. 결국 붕괴 위기에 놓인 다리 위에 사람들이 고립되는데, 이때 극비리에 이송 중이던 프로젝트 사일런스의 군사용 실험견들이 풀려나게 되죠. 아니 그런데 비밀 생체 실험 정도의 설정이면 개 말고 좀 더 무서운 생명체로 하는 게 좋았을 것 같은데. 개판이구만. 아사리판이네 이거. 그리고 실제로 개판을 외치고 있는 한 남자. 이 남자는 사고를 수습하려고 현장을 찾은 레카 기사 조박으로 조박 역에는 주지훈이 맡았죠. 또 공항으로 향하던 안보실 행정관 차정원 역에는 고 이선균이, 그리고 실험견들을 극비리에 이송 중이던 프로젝트 사일런스의 책임 연구원 양 박사 역에는 배우 김희연이 맡았다고 합니다. 과연 영화 제목인 탈출처럼 최악의 연쇄 재난에서 주인공들이 살아남아 탈출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가다가 죽든가. 다음 영화는 북미 기준 8월 16일 개봉을 앞둔 에일리언 로뮬루스입니다. 와, 이거 보는데 삐소리랑 함께 음소거 되면서 타이틀 뜨잖아요. 이게 진짜 1편 오마주한 게 생각나서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Are you sure you wanna do this? Run. 아 그리고 여기는 다행히 개가 아니네. 개판이구만. 여하튼 영화의 예고편은 한풍구에서 빛이 흘러나오는 엘리언 특유의 초반 도입부로 시작됩니다. 정말 이것만 봐도 범상치 않은 연출임이 확실히 느껴지죠. 특히 에일리언 1편이나 2편 분위기로 완전 회귀해버린 공포물 느낌이 지리는데,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몇몇 인물들, 바로 주인공 레인 캐러딘을 비롯해 식민지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개척하고자 나선 사람들이죠. Is this really where you want to spend the rest of your life? You know I don't. 버려진 우주정거장을 발견한 그들은 청소를 하는 과정에서 불길한 징조들을 발견하고 결국 에일리언의 사냥이 시작됩니다. Fucking things haunting us. Open the door, come on! 이번 작품 에일리언 로뮬루스는 1편과 2편 사이의 시간대를 다루는 작품이지만 아쉽게도 시고니 위버가 연기하는 리플리는 더 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 대신 1, 2편 사이로 시간대가 설정된 만큼 1편의 감독인 리들리 스콧이 제작자로 이름을 올렸고, 제임스 카메론이 연출했던 2편에 제작진들에게 도움을 받았다고 하죠. 확실히 이번 예고편을 보면 에일리언의 산성피를 무중력으로 피하는 아주 창의적인 장면이 돋보이는데요. 또 감독인 패드 알바레즈는 맨 인 더 다크를 연출한 감독. 당시 맨 인 더 다크를 굉장히 쫄깃하게 잘 살려내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호러 연출 전문가인 패드 알바레즈 감독과 리들리 스콧을 비롯 오리지널 제작진들의 조합이 과연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벌써 이름만 들어도 기대가 되네요.
그 다음 영화는 트위스터스입니다. 한국 기준 2024년 8월 개봉 예정인데요. 아직 정확한 날짜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재난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에겐 기다릴만한 작품이죠. 예고편은 토네이도의 등급을 이야기하며 시작됩니다. You know a tornado rating? It's not based on size and wind speed. It's based on damage. What it destroys, what it takes from us. 아마 여주인공은 토네이도에 의해 소중한 무언가를 잃어버린 것 같은데. I'm sorry for what happened.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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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하지만 수십 년 만에 초대형 토네이도가 발생하게 되고 Once in a generation tornado outbreak continues. 그렇게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여주인공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한 사람. Hey, extreme weather is only getting worse. I want to help people. And you're the only one to get me close enough to a tornado to do it. I don't chase anymore. I can't do this without you. 아마 여주인공은 토네이도를 제거하는 어떤 방법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You got quite the reputation, city girl. You thought you could destroy a tornado. In theory, but I never had a chance to get close enough. You want one? 그때 등장하는 한 남자. 바로 행맨이 아니고 타일러 오언스, 자칭 토네이도 카우보이입니다. It's Tyler Owens. Calls himself a tornado wrangler. Are those fireworks? Yes, ma'am. He's insane. 네, 미친놈이죠. 결국 이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심지어 두 개로 합쳐지기까지 하는 엄청난 토네이도와 정면 승부를 펼치기로 합니다. We got twins! Twins! They're combining. If we pull this off, it could help save thousands of lives. You ever see anything like this? Never. 이번 영화의 감독은 윤여정과 함께 미나리를 연출했던 한국계 미국인 감독 정희삭이 맡았는데요. 또 출연진으로는 최근 탑건 매버릭의 행맨 역으로 나오며 한국에서도 얼굴을 알린 글렌 파월이 주연을 맡아 주목되는 상황이죠. 안 그래도 요새 재난영화가 뜸했는데 한국인 감독에다 글렌 파월이라니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럼 마지막 영화 소개드리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포스터밖에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배우 박성웅이 주연을 맡은 영화 필사의 추격 또한 8월 21일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필사의 추격은 변장의 기재, 사기꾼 김인의 역을 맡은 박성웅과 분노조절 장애 형사 조수강을 맡은 곽시양, 그리고 마피아 보스 주림팡을 연기하는 윤경호가 각기 다른 이유로 제주도에 갔다가 서로가 서로를 쫓게 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약간 현대판 놈놈놈 느낌이 살짝 나는데 예고편이 나와야 더욱 자세한 내용을 알 것 같고 저는 여기까지 7, 8월 영화 라인업 소개해드렸습니다. 잠시나마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네요.